우리는 종종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먹고 병들어 메말라 버린 모습들,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의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안쓰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안쓰럽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빠져나간 절망의 뼈만 남은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마음가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유대 나라는 다 점령당하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 환상을 보여주시는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히 쌓여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이렇게 앙상하게 말라버린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뼈들은 11절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라고 하는 마음이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말라버린 뼈들과 너희는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인생처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으로 인해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의 위기를 보니 살아가기 싫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소망 없는 인생, 뼈만 남은 것 같은 상황,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절망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뼈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마른 뼈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첫째로,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는 희망을 갖고 있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의 꿈은 아직도 살아 있느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느냐? 희망을 굳게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의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 대해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 그곳이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합니다. 참 인상적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말하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그것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기는 원어로 루하우 바람 호흡 영을 가리칩니다.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능력 있게 합니다. 마른 뼈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듭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은 말씀에 힘입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이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했던 골짜기에 생동과 넘치는 생명의 골짜기로 이 절망의 골짜기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산다고 하지만 웃음 잃어버린 사람,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의 가정 안에 자녀들의 사업장에 자녀들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영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영혼에 들어가 소망을 주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어제까지도 이전까지도 추울 것 같았던 심령이었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마른 뼈 같은 인생 안에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고 다시 살게 하고 지쳐버린 인생의 믿음의 영적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